야, 에이스를 치고는 뭔가 고급적인 좀 더 미래지향틱한 느낌인데요. 이거 전시차는 없죠 지금? 네, 전시차가 팝니다. 네. 전시차도 무조건 다 빠져나갑니다. 아이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아우디의 새로운 모델 A3 40 TFSI입니다. 오래간만에 아우디 는데요. 자기소개 하셔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우디 분단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이현준 대리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빨리 주행하면서 네. 자세한 걸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전자식 기어가 좀 희한하게 돼 있네요.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이 포르쉐 약간 992 그 네. 기어 노브랑 형태가 비슷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아예 이번에 A3는 아예 완전 풀체인지 돼서 들어온 모델이라서 실내 레이아웃이랑 이런 기어 노브가 아마 기존의 아우디랑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제가 사실 A3 모델을 뭐 전 모델도 시승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네네. 어느 것이 추가됐는지 좀 모르니까 이거는 대인님께서 많이 저한테 알려주셔야 될 듯하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야, A3 치고는 뭔가 고급적인 좀 더 미래지향틱한 느낌인데요. 전 세대에 대비해서 조금 더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렇고 옵션적인 부분도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게 왜냐면은 제가 컴퓨터상으로만 봤었어요, 이전 모델을. 네네. 완전히 BMW 느낌이야. 과거적인 그런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얘는, 그 보면은 이런 거 성풍가나 무슨 람보르기니에 뭐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아. 기어 노브는 포르쉐 같고, 네. 이런 계기판이나 이런 앞부분은 약간 람보르기니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러니! 아무래도 이제 같은 이제 계열 회사다 보니까 뭐 같이 공유를 하는 것 같지 않을까. 그렇죠. 이번에 아우디가 조금 A3 쪽에서는 좀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뭐 옵션이나 성능적에서 조금 더 힘을 실었던 것 같아요. 이번 A3는 뭐 유튜브에서 현재 지금 시승기 많이 올라오고 있는 저는 이제 볼 시간이 없어요. 당연히 편집하고 이런 것 하다 보면은 이걸 보고 싶어도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원상이니 뭐니 등등 뭐가 추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디자인상 보면은 A3 소형이 맞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벤츠 A클래스 있잖아요. 네네네. A클래스도 당연히 앰비언 라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앰비언 라이트 그런 것처럼 뭔가 더 세련미해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조금 더 깔끔해진 느낌이죠. 네, 더 진짜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치고는. 좀 약간 스포티하고 거기서 또 한 번 더 제가 강조했으면 저희 시트 같은 경우에도 A3 기존 세대에는 없는 이제 버킷 시트가 들어가시고 버킷 시트요? 네. 그래서 진짜 내가 고성능 차를 타는 느낌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때문에 이거 네, 그 에어컨 뭐 이런 것도 다 눈이 가지만 네. 제가 람보르기니를 시승 안 해봐서 그런 건지 저도 시승 안 해봤습니다. 이게 특히 에어컨 부분이 눈에 가고 물론 조수석이야 똑같지만 운전자 사이가 아무래도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운전자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약간 운전자 쪽으로 약간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있고. 네. 아, 그리고 기존에 봤던 그거보단 좀 다른 센터페셜을 보면 만약 퀄리티는 똑같은데요. 그렇죠.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아마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제일 좀 크지 않았을까. 얘는 지금 40 TFSI 밖에 없나요? 네, 맞아요. 저희가 들어오는 모델이 지금 40 TFSI에서 가솔린 모델의 204마력. 204마력. 네, A4 40 TFSI랑 A5 40 TFSI 들어가는 모델 엔진이랑 같은 엔진이세요. 45 TFSI가 물론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40 TFSI. 네네. 아마 그 다음 나오는 게 아마 S3가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고요. 왜냐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아우디 보면은 그쵸. S4도 있고 RS5 이런 차량들도 있는데 이건 다르구나. 네, 올리는 거지. 이거인가? 그렇죠.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온도 조작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듯한 좀 그게 있네요. 그렇죠. 약간 이게 A4도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따라간 거지.
완전히 세련매지고. 아, 도어 이거 손잡이까지도. 그렇죠. 손잡이 디자인. 대부분 손잡이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렇죠. 네, 가로로 돼 있잖아요. 딱 열기 편하게끔. 야, 이거는 마치 A8 있잖아요. 네. 뭐 A8도 그렇지만 전자식 도어처럼 뭔가 그런 느낌이 나쁘긴 하네요. 이게 지금 출시된 지가 지금 저희가 아직 이제 한 달이 채 아직 안 돼서. 한 달이 채 안 됐다고요? 네, 저게 이게 저번 달에 출시됐습니다. 저번 중순쯤 저희한테 이제 나온 거 모델이라서. 아, 그래서 지금 유튜브 시승기들 그래서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그렇죠. 아, 있었구나. 그 영업사원도 디테일하게 몰라요, 제가. 아, 그렇겠죠. 네, 네, 저희도. 이제 저도 이걸 알아야 되니까. A3가 이 정도로 지금 그렇다면 문의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가요? 엄청 많습니다. 아니, SUV, 아, 아시잖아요. SUV가 시장 대세인 거. 그 A3가 나오면서, 네. 원래 저희가 아우디에서 A6가 그래도 볼륨이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추적이죠. 네. 근데 요즘에 A3 문의가 더 많으세요. 아, 전 몰랐어요. 네. 정말 인기가 많아가지고 차가 저번 달에 재고가 들어온 모델도 저희가 다 지금 재고가 다 완판됐고요. 지금도 소량으로 지금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소장.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팬맨이 오시기 전에도 A3를 상담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봤어요. 아, 네. 그 A3가 이거였어요. 계속 오늘 상담을 지금 A3만 두 대, 세 대 이상 계속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이 또 평일이잖아요. 네. 저는 물론 휴가지만 평일에 한가하실 줄 알았는데, 야, A3 문의 주신 분들이 이렇게도 지금. 네, 엄청 많습니다. 와우! 아, 그리고 보니 지금 조명미 시야를 잘 선택하셨는데요. 네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럼 매트릭스까지 들어가진 않겠죠? 매트릭스 LED 라이트. 아, A3 주제. 아, 그렇죠. 아, 주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비하는 아니고 그냥 재미로 말하는 거예요. 네. 아, A3급인데도 그게 매트릭스가 들어간다고요? 네네. 보급 라이트가 들어간다. 그렇죠. LED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우디는. 아우디가 완전히 이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솔직히 지금 이 정도 급인데도 불구하고 꽤 조용한 것 같아요. 방음에서도 되게 많이 신경 썼고요. 그 전 세대보다는 진짜 많이 바뀌었죠. 진짜 그냥 완전 다 바뀐 거죠. 예전에 기존 세대는 약간 둥글둥글한 디자인. 그래서 통풍구도 네. 동그란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 아, 네, 그렇어요. 모니터도 위 상단에 조그맣게 올라가는 정도. 네,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뭔가 BMW처럼 현대적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지금은 이렇게 너무 세련미해지고 이거 그러니까 돌출식이었다면 이제 매립식으로 바뀐 거네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레이아웃 디자인이나 뭐 이렇게 기어 노브 디자인 이게 이제 앞으로 아우디의 뭐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희 생각인 거죠. 아, 진짜 기어봉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진짜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건 제 느낌인데 이거는 포르쉐 기어봉이랑 호환되지 않을까. 아, 근데 야, 이건 진짜 믿기지가 않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이거 들어가는 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저는 폭스바겐을 타고 왔어요, 시승을. 네네. 네. 골프에만 이게 들어가거든요. 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골프, 그 다음 A3. A3. 네. 그러고 보니 이전 세대는 계기판도 아날로그식이요. 아날로그였는데 저희 지금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고요. 다 디지털로 바뀌었고. 네네. 디지털로 바뀌었고. 물론 전 아쉽겠지만, 네, 저는 이거 버추얼 쿠키 형상 보면은 아우디가 계기판 하나는 깨끗해 보여요. 독삼사 중에서는. 조명회사니까요. 예, 조명회사 진짜 맞죠. 조명회사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 타보는 거 A3는 처음이네. 아, 차라리 여기가 밀린다면 그냥 빠지는 곳 있잖아. 네. 빠져서 돌아보내야죠. 네네. 혹시 카플레이나 뭐 좀 이렇게 해주세요. 오래 못 가겠다. 이거 돼. 신기하죠. 당연히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네, 안 들어가네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그렇죠. 들어간다면요 차값이 비싸지겠죠. 아마 S3 때는 나오지 않을까. 아, 그렇죠. S3는 고성능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그럼 반자율 주행 기능은 갖추고 있는 거죠, 얘도? 얘는 크루즈 컨트롤만. 크루즈 컨트롤만. 네네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저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느낌인데 겉모습은 정말 화려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기능은 갖출 건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속물을 보면 뭐 반자율주행이 빠져있다든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해주고. 그렇죠. 솔직히 반자율주행 빠지는 경우는 좀 그렇거든요 저는. 조금 아쉽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이 아우디 A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목적이 출퇴근 또는 이제 뭐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그렇죠. 마실용. 그렇죠. 뭐 마실용으로 해서 뭐 아이들을 뭐 학교나 뭐 학원들 픽업하고 뭐 이제 해주는
용도나 뭐 마트용 동네 그런 욕종으로 되게 많이 구매를 하세요. 아, 연비도 좋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이번에 탑재되어 얘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요? 네네. 그래서 복합 연비가 15.1입니다 그 차급이면 사실상 디젤 그렇죠 되는데 더군다나 40TFSI 가솔린 그렇죠. 아니 가솔린인데도 2000cc인가요? 2000cc입니다. 2000cc. 어우, 야. 출력도 좋고. 출력도 좋고. 뭐, 두 마리 토끼 그냥 다 잡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출퇴근 용도로도 되게 많이 구매를 문의를 하세요. 아, 그래서 문의 많이 주는. 그렇죠. 왜냐면 요즘에는 다들 그 차가 큰 차들을 또 선호하시지만은. 근데 제가 요즘에 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추세가 좀 또 작은 차를 찾는 고객님들 되게 많으시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실용적이고. 혼자 타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아니면 혼자 차박하고 싶, 물론 이걸로 차박할 경우에는 RC트 폴딩하고 뭐 다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요. 요즘에 오히려 A6, 뭐 A7도 문의가 많지만은 뭐 Q3 또는 뭐 이런 A3도 되게 문의가 많습니다. 아, 이런 차들도. 네,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뭐 이트론 Q4. 네.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야 당연하겠죠. 요즘 유가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뭐 안 볼 수 없죠. 저 같아도 이트론 뭐 생각하고 있지만 전 근데 돈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벨로스터 타고 있는데 고급유만 넣거든요, 그 차는. 기름을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많이 먹습니다. 이 스티어링 디자인 자체도 이렇게 3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쵸. 아, 그러고 보니 이거 여성분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제 느낌 말씀드리자면. 왜냐면은 이 디자인 보면은 남성적이랑 여성적인 그런 느낌이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그렇죠. 핸들 그립 자체가 만족, 이렇게 잡아보시면 딱 여성분들이 또 손에 딱 잡히는. 이게 무엇보다 여기 이렇게 작잖아요, 이게. 네네. 뭐 크지도 않고 뭐 너무 과하지도 않으니까. 그쵸. 여성분들도 이런 디자인은 제가 봐도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차가 또 소형이잖아요. 네네. 뭔가 앙증맞다는 느낌이 있다. 네, 그런 게 있다고 해야죠. 당연히 뭐 완전 밟을 수는 없지만 지금 고속도 달려보면서 가속감은 지금 무난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초. 204마력이라고 하셨죠? 네, 204마력. 네, 굉장히 무난해요. 차가 또 작잖아요, 얘는. 차가 작으니까 가볍고. 아, 맞다, 이거 안 물어볼 뻔했다. 얘는 지금 그럼 가격이 얼마예요? 얘가 지금 4,400만원입니다, 프리미엄. 4,400만원 프리미엄? 네네. 잠깐만, 지금 그러니까 프리미엄 등급밖에 없는 건가요? 기본형도 있고요, 프리미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제일 주력 판매는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그렇죠, 프리미엄. 네네. 기본은 가격이 얼마예요? 기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게 막 출시된 차라서 저희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근데 프리미엄을 본다는 얘기는 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얼마 안 납니다. 한 400 정도 차이입니다. 네, 얼마 안 난다고 하니까 저 같아도 뭐 프리미엄을 볼 거 같아요. 그렇죠. 프리미엄이 아닌 거는 이제 버킷 시트도 빠지고. 아, 버킷 시트도 빠져요? 네, S라인 패키지가 빠져버리니까요, 저는. 빗길이지만 아주 잠깐만 좀 해볼게요. 네. 어우, 야. 속도가 금방 그 올라가는 게 그렇죠. 느껴지네요. 뭐 더는 못 밟겠지만 지금 만약에 밟으면 수막 현상이라서 위험하거든요. 네, 심지어 저희가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 거고. 그렇죠. 다이내믹으로 도시면 네. 더 이제 출력적인 부분에서 그거는 이따 돌아오면서 네. 차가 완전히 안 밀리는 그럴 때는 한번 써보죠. 어휴, 야, 가속감이 진짜 미쳤다, 미쳤어 이거. 어휴. 잠깐 정지시 한번 밟아본 거거든요. 네. 어휴, 앞이 지금 당연히 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슬립이 엄청날 정도로 대단하네요. 이 위는 뭐 평범한 소재네요. 네네. 우레탄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우레탄이고 여기는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물론 소재를 알아본다면 고급감이 네, 당연히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이게 진짜 화려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벤츠처럼 똑같죠? 벤츠도 맞습니다. A클래스만 해도 네, 겉으로만 보면 뭔가 고급감 있잖아요. A3는 크게 뭐 설명해드릴 게 거의 없는 차 같아. 네, 거의 없어도 네. 뭐 겉에 이런 것만 다 봐도 그러니까 뭐 기능적인 요소도 고급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그렇죠. 컴포트 세단이기 때문에. 네, 컴포트한 세단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젊어 보이거든요, 이게 자체가. 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다면 많이 보는 편인가요, 이거를? 한 40대, 50대, 그러니까 40대 분도 많이 보시는데 50대 여성분들도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 게 그냥 이제 집 진짜 마실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물론 아까 제가 마실용 뭐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이제 젊은 사람이 보는지 뭐 중후하신 사람이 보는지는 제가 거의 얘기는 안 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정말 궁금해요. 진짜 20대부터 진짜 뭐 50대까지 되게 다양하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 네네. 와우. 처음에는 A6 보러 오셨다가 A6 너무 크네요 하면서 A3 나왔네요 하면서 디자인도 이쁘고 실내 공간도 딱 좋고 혼자 타고 다니기. 사실
또 지금 말씀하신 A6는 가격이 또 넘사벽이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저희가 A6 같은 경우에는 뭐 6천 후반부터 뭐 진짜 1억대까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준대형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준대형이랑 소형이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아, 그런데도 A6 보러 오셨다가 A3 보는 경우도, 그건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놀라워가지고. 진짜 많았어요, 은근히. 그 다음에 A3가 있으면서 A4 문의가 거의 없었다고 요즘 그렇더라고요. 잠깐만요, A4는 지금 풀체인지는 아니죠? 아닙니다, 페이스리프트가. 페이스리프트. 그렇다면 오히려 A3도 보는 게 맞다고 보네요. 풀체인지급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완전 풀체인지대로. A4는 또 생각해보면 준준형이잖아요, 참. 그렇죠. 중형이라고 해야 되나? A5가 중형이고. A5랑 A4랑 사이즈는 동일한데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 A4가 가격이 얼마죠? A4가 5천만 원대부터 해서 걔도 9천만 원까지. 9천만 원까지. S4. 그건 S4. 네. 뭐 S4를 제외하면은 뭐 한 6천까지도 올라갑니다. A6랑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는 모델이 45TFSI. 걔는 이제 콰트로. 잠깐만요, 얘는 보니까 콰트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전륜 구동이겠네. 네네, 전륜 베이스입니다. 잠깐만요, A3랑 A4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면 또 애를 선택하겠네요. 그렇죠,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는 안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취향 차이, 그럴 수 있겠어요. 풀체인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렇죠. A4, A5, A3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고객님들의 그런 취향, 작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작은 차로 가시는 거고, 그래도 이왕 살 거 뭐 좀 중간 사이즈가 좋다면 A4로 가시는 거고, 난 진짜 스포티한 디자인이 좋다 이러면 A5로 가시는 거고, 딱 그런 거 같아요. 아이고, 얘는 에코 모드는 없네요. 딱. 네. 그냥 승차감, 다이나믹, 자동. 아무래도 저는 생각해보면 저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탈 것 같아가지고. 그쵸.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이나믹. 이거 전시차는 없죠, 지금? 네, 전시차가 팝니다. 전시차도 무조건 다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외관 실내 찍을 때가 걱정입니다, 지금.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아까까지는 운이 좋았어요. 비를 다 안 맞았고. 비가 내긴 내렸는데 하결역 세택은 거기 천장이 있어요. 지하주차장 아니라 천장이 있어가지고 비를 안 맞았는데. 버킷 시트가 들어가서 잡아줄 때 좀 하드하게 잘 잡아준 것 같아요, 지금 돌 때도. 그쵸. 무리가 없어요. 이걸 지금 제 차에 떼어 가고 싶더라고요.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어요, 단점. 근데 단점을 제가 얘기하자면 얘기해야겠죠. 겉모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쵸. 네, 겉모습은 정말 화려한데 속물 샅샅이 보면은 빠진, 나사 빠진 게 있다는 거. 이거 뭐 어느 브랜드나 그러니까 아 솔직히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재밌어요, 저는 지금 A3 타보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서 한번 급가속을 해볼 수 있겠네요. S3는 아닌데 좀. 진짜 작은 차에 마실용고 말씀하신 대로 두 마리 토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설명 드릴 게 없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바로 마감 시간도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돼가지고 주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실내에서 그럼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아유, 비를 맞고 있어가지고 좀 외관 실내를 좀 빨리 찍어야겠습니다. 앞모습은 작은 차니까 이런 푹 때문에 그런 건지 상당히 뭐랄까 좀 귀엽다? 네, 귀여워 보이죠, 차가.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빨리 찍겠습니다. 아유, 비 다 맞는다. 이 그릴 라인도 벌집형 그릴이어가지고 뭔가 좀 스포츠하죠? 네, 젊어 보이고. 아, 이거는 A6에서 그대로 따온 느낌이요. 여기 뾰족한 부분이 상당히 날카로운 메이트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뭐 앞모습이야 사실 둘러볼 게 그리 많지는 않네요. 뭐 밑에 이렇게까지 덕트처럼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마치 니틀 A4 그 정도 보는 것 같네요. 확실히 앞모습은 젊은데 중후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도 이건 나쁘지 않네요. 바로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확실하게 차가 정말 작게 느껴져요. 옆에서 봐도 진짜 소형처럼 보이거든요. 진짜 마실용, 그러니까 데일리로 타기에 좋은 느낌?
작은데도 불구하고 A필에서 C필러까지 내려오는 이 라인을 보면 살짝은 뭔가 몸매 그런 각선미가 느껴진다고 해야죠. 와, 근데 타이어 휠만큼 디자인 보세요. 이거 무슨 고성능 카도 아니고 너무 날카로워 보이는데요. 더구나 이 뚫려있는 부분이 너무 야 스포츠하고 개방적이고 미래틱하고 역시 아우디의 모습이죠. 캘리퍼는 디스크는 큰데 이게 좀 작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제동성능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옆모습 잘 살펴봤고요. 확실히 작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빛 다 막고 있으니까 빨리 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 역시도 뭐 너무 작게 느껴지는데 이 라이트가 지금 데일라이트 들어온 부분이 아무래도 저 뾰족한 이것 때문인지 마치 아기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기 사자가 좀 경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까 앞처럼 말했지만 폭이 작다 보니 네, 차급 사이즈가 일단 작잖아요. A3니까 눈매 포인트 말고는 이렇게 볼 게 없는데 정말 앙증 맞으면서 네, 귀엽게 화내고 있는 듯합니다. 트렁크 좀 빨리 열어야겠습니다. 당연히 수동이 들어가고 뭐 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가방 이렇게 실만할 정도네요. 뭐 마실용도 괜찮고 마트에서 장 좀 봐도 될 정도 네,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빨리 닫겠습니다. 당연히 전동은 안 들어갑니다. 뭐 뒷자리 이렇게 앉아봤는데요. 네, 주먹 공간 하나만 나오네. 이렇게 뒤로 빼도 하나만 나오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듯한데 아이고 키 크신 분들이 앉기엔 좀 그렇다. 아까 대인님 말씀드렸지만 마실용 좀 그런 출퇴근용도 차가 좀 어울릴 것 같네요. 여기에는 뭐 C타입 충전 포트 두 개가 보이고 공조기도 없고 선풍구만 그냥 두 개 보입니다. 뭐 머리 공간 아이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뒤로 가면은 이 손이 올라가지 않는데 그래도 앉기에는 네, 무난합니다. 제가 밖에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비 너무 많이 막아가지고 설명드리자면 이렇게만 밖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연히 버킷시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 있는데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버킷이 보여요. 거기에 시트 디자인은 무난한 디자인인데 여기 등쪽 여기만 좀 살짝 그 A8에 들어가는 이런 무늬가 있네요. 두드려보면 아시겠지만 뭐 근데 운전도 불편한 건 없었어요. 네, 전 만족했거든요. 아우디 A3 외관까지 다 둘러봤고요. 원래 대리님이랑 같이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마감이 코앞에 다가와가지고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혹시라도 아우디 문의하고 싶으시면 분당 전시장 위본모터스에 계시는 이현준 대리님께 아우디 문의하시면 됩니다. 명함은 하필이면 예전 명함이라서 제가 그걸 보여드릴 순 없고 밑에 설명란 거기에 남겨둘 테니까 물론 자막으로도 제가 쓰겠지만 이쪽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내려서 촬영하기 좀 그랬지만 나름 그래도 무사히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팬맨이었습니다.